플라이까지 올린 이제 코트 텐트 설치가 완료가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코트 텐트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홀드리오 간이 침대에다가 가드미 코트 텐트예요. 발을 끼워볼게요. 네, 끝부분이 정확하게 여기 들어가서 톡 소리가 날 때까지 안 빠져요. 세워서 코트 텐트를 올려볼게요. 위에 가드미 코트 텐트를 올릴거예요. 반대 방향으로도 포스하게 해볼게요. 자, 여기가 앞이에요. 저쪽이 꼭 채울게요. 지금 밴드만 일단 이용되고 후크까지 다 설치를 했습니다. 하부에 밴드를 설치해서 간이 침대와 일체를 이제 코트 텐트하고 간이 침대 일체를 시켰습니다. 밴드 조절을 끝냈고 이제 플라이를 한번 올려볼게요. 플라이까지 올린 이제 코트 텐트 설치가 완료가 됐고 문을 한번 개방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가즈미 코트 텐트는 투도어에 들어서도 되고 앞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내시창이 양쪽에 다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벤틸레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뒤쪽은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내시창으로 되어 있어요. 뒷부분에도 별도의 벤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잘 됩니다. 이거